앞서서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하시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더지락시키시고 어둠을 감지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눈치 있어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땅은 길과 지내문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하시니 그대로 되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비아를 남기게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아시와 일자와 연함이 있느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어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또 큰 광명을 만들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생기를 만드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일대기와 현대극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지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왔는데.
죄송한데요. 이불은 보셨네. 눈물
피자는 제가 했다. 예수는 제일이 아니야. 당신이 제일이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재판의 길까지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성령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여 보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 앞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히 살 것이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인재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하심이 나로 당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인재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기뻐하심이 나로 당신을 기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인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이 나로 당신을 위해 살게 합니다. 내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인재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하심이 나로 기쁘게 합니다. 내 안에 나만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어둠은 하나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당신이 가득 임하실 때 나는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 뭐고? 병팔이병 오늘 놀지도 못하고. 야, 짜증나. 아, 미안, 짜증나. 진짜 시원하다. 놀지도 못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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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농담하는데. 진짜 말해야지. 형, 누나 사람이다. 오늘 교회 밑에 PC방 새로 생겼다는데. 갈까? 지금도. 크리스마스 이브 진짜 난다. 진짜?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니다, 아니다. 왜? 대만아, 여러분 같이 됐어? 아, 됐다, 임마. 일상생활에서 이 경우와 같은 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다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일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avidad,
예,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위 빼고 가위바위보. 자, 위로 크게 눌러서 위로.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틀리신 분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오세요. 예, 다시. 자,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사회자는 와인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복집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집사님들 명예 회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참석하셔서 꼭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묵 빼고 가위바위보! 자, 틀린 분은 내려주십시오. 틀린 분은 내려주시고. 자, 묵 빼고는 뭐가 이깁니까? 하나 묵내신 분은 내리시면 됩니다. 찌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또 갑니다. 아, 빼고 가위바위보! 자, 무! 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 없습니까? 네, 다시 시작합니다. 무! 빼고 가위바위보! 예, 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와, 대단하십니다. 명예회복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찌 빼고 가위바위보! 자, 파만 하면 파만. 예, 몇 명 안 남죠, 이제? 이분들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빠 빼고 가위바위보! 자, 내려주세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자, 합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들렸습니까? 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룩 빼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아, 이거 원래 그냥 하는 건데, 사회자를 뭐, 거의 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집 빼고 가위바위보! 룩 빼고 가위바위보! 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와. 자,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집 빼고 가위바위보! 네, 틀리신 분 보고 계십니다. 자, 빵 빼고 가위바위보! 묵 빼고 가위바위보! 묵 내신 분, 집사님. 맞습니다, 제가. 자, 집 빼고 가위바위보! 빠빼 말라이보! 찌빼 말라이보! 자, 틀리신 분 내려주십시오. 몇 명 남았습니까? 예, 두 명! 두 명 남았습니다. 하나 치고. 준비 다 됐죠? 자, 마지막 결승전. 소리 좀 놔주세요. 찌빼고 말라이보. 목표 말라이보. 빵 빼고 가려고 가위바위보! 다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목 빼고 가려고 빵 빼고. 아, 이겼습니다. 스페이스에 우승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선물 안 내신 분들은 내시고 그 행운권을 받으셔야지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선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운권이 꼭 있으셔야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족 소개 받았습니까? 자, 가족 소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 가족 사진전입니다. 여러분 박수 없습니까? 아, 이분이 누구십,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 왼처녀 총각. 예, 목사님, 그, 대학원 졸업하실 때 사진입니다. 사모님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아, 이분은 가정하고 오붓한 할 때, 예, 김종환 선생님 사진. 어디, 안방에서 찍으신 겁니까?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다음 사진이요. 아! 강재준 집사님. 집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아, 우리나라가 아니랍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물 건너 가셔가지고, 마치 20대 처녀 총각 같이 찍으셨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아! 예, 우리가 전형적으로 70년대. 예, 최사님 여기는 어딥니까? 아, 백록당. 예. 와. 다음 사진이요. 예,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박상준 형제 그 가족 사진입니다. 여동생 둘이 있고, 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님 계시고. 근데 여동생을 봐서는 전혀 상준이 형과 매치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예, 상준 형 가족들에게, 또 혹시 여동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우리 형제들은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아! 영문 이병. 여기 무슨 부대지? 해병대 같은 늠름한 모습. 예, 비록 방인, 죄송합니다. 비록 상근인 무군이도 이처럼 군인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아, 누군지 알겠습니까? 어,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예, 얼굴이 반쪽이셨습니다, 이제. 예,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니, 그, 아버지 되시고, 예, 여기는 여러분 모두 아시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이, 서명환 안수사님 가정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정진이가 몇 살 때죠? 아, 정진이가 중학교 때 다니는 것 같거든요. 예, 정말 모두가 동글동글하게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누구십니까? 예, 유승준 전사님 가정이고,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예, 저도 언젠가는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저도 언젠가는 이 같은 모습을 이루며 여러분께 나타나겠습니다. 예,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전사님. 올 크리스마스 때도 이 같은 포즈로 사진 한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96년도 크리스마스 아마. 예, 아우, 하원이하고 우리 예원이 자매가 사이도 좋아요. 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상준 형님 두 번째 태어난 날. 예, 두 번째 태어났죠. 친례식 끝난 이후에 어머니가 같이 찍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 누구지? 예, 최영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 현애와, 아, 현애 누나와 혜정이, 그리고 아버님. 예, 언젠가는 저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줄로 기대합니다. 아, 윤주, 응진, 종선 몇 살 때지? 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제 윤주자매.
여기가 우리 장수현 집사님, 여기가 제 은진자매, 여기가 예, 허난이 집사님, 여기가 예, 지금 군대가 있는 종석영제, 그리고 여기가 이 시백기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예, 서부의 개척자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예, 우리 용하고 용우 그리고 아버님. 이거 어디서 찍은 거죠? 아, 예, 제주도에서. 아, 저도 언젠가 제주도 한번 가서 마리아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정말 서부의 개척자들 같습니다. 예, 마지막이죠, 이 사진이. 아, 또 있군요. 예. 예, 다정한 때 이분이 누구십니까? 많이 보시던 분 같은데. 예, 최용성인 가정입니다. 두 자녀하고 이 사모님 정말 다정한. 이 무슨 공원입니까? 예. 아, 부산 근교 혹시 집 정원 아니죠? 예.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 다음에, 예, 집사님, 그, 자제분들, 저기, 다 유학 가신 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상인이 형. 예, 그리고 경치 좋고, 분위기 좋고. 집사님, 여기는 어디에요? 수락산. 예. 아, 예, 설악산에서 예, 기념사진 찍으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한편에 예, 그림 같습니다. 지사님, 이 사진은 그냥 파셔도 되실 것 같은데. 아, 제 말 안 듣고 계십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지사님 되게 젊으실 텐데, 이때는 또 언제십니까? 아, 되게 젊으시게 나왔거든요. 제 가까이 보면.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 예, 너무 부셔가지고 제가 몰라봤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60주년을 축하드렸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정말 꽃단장이라 하는 것이요. 다음 사진이요. 예, 끝났습니다. 예, 정말 가정의 사진을 보면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하기 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자, 제가 어,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입을 다물어 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남청년이나 어, 장년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동전을 던지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던지시면 되고요. 우리 어린이 지체들도 이 앞에서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행운권을 부르면 그 해당되는 사람은 그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동전을 드립니다. 동전을 드리면 그 동전을 던집니다. 자신이 보기에 제일 비싸게 보이는 거 골라서 딱 던졌죠. 그러면 동전에 제일 가까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제일 크고 제일 비싸게 보이는 거를 딱 찍어서 애들은 안 하고 찝어서 선물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럼 번호 부르겠습니다. 자, 시간 가기 전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73번. 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 73번 빨리 나오세요. 73번 던져주세요. 이 선에서 제가 선을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면 됩니다. 돌아서서 안 던지고 바로 보고 돌아서서 바로 보고 던지고. 예, 바로 보고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번. 예, 제일 비싼 거 걸렸습니다. 네, 다음 47번. 예, 52번. 52번. 예. 35번. 예. 35번. 국물을 안 넣고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34번. 34번이요. 아니, 가족이 이걸 다 받아달라고.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비싼 거 가져가야 되니까, 제일 싼 거. 커피비스. 제일 싼 거. 나도 가져 좋아하는데. 42번. 42번. 예, 73님. 아, 어떻게 왜? 자, 이제. 다음에 31번. 지사님, 제일 끝나시네. 31번. 아니, 전사님. 예, 빨간색. 다음에 46번. 예, 집사님.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 전야 축제를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 전야 축제를 하고 계십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 코너를 돌아서. 예, 다음에 46번. 46번 되시는 분 없습니까? 46번. 아, 10번. 아, 두 번이다. 10번. 아, 두 번이다. 제끼. 다음에 22번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밤이 저희에게 그저 흥청망청 헛된 시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아침 우리가 또 함께 만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밤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편안한 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발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박수 한번 칩시다. 소감 한마디. 장진인데 무슨 말. 마지막 네, 크리스마스가 여기서 아 너무 선하고 얼굴이 땀 하나 잡아드릴게요. 안돼 너무너무 이쁘다. 감사해요. 자매들 동물도 가지 마가지고 아주 근데 종이는